OECD 35개 나라 중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돌아온 것은 OECD 부정부패 지수 최하위권에 오며 견제장치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강력한 공무원 노조는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새롭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 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취임 3일째인 12일 국정교과서 정상화,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 지시에 서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장으로,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합니다. 아울러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재반사항을 점검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께서는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재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여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가보훈처에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2일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면도날 수사로 불리며 검찰 최고의 수사검사로 정평이 나 있으며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201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공약사항처럼 제가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항의 그 핵심 업무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공항 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아주 고용 불안,
그리고 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실적으로 보여주셔야만 다른 공공부분 그리고 또 민간기업들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예. 3천원짜리 식권을 내며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식당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식판에 나물 반찬과 김치, 닭고기 샐러드와 계란볶음밥을 먹을 만큼 담습니다. 악수로 일일이 인사하고 기술직 직원들과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며 담소도 나눴습니다. 대통령이 비서동에서 일반 직원들과 겸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전날 신임 비서관과 점심을 한 뒤 커피를 들고 경내 산책을 한 데 이은 파격적인 소통 행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업무도 여민관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사용한 본관 집무실은 공식 업무 때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일상적인 대통령의 일들이 바로 참모들과 격이 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미국 백악관의 서관 건물인 웨스트 윙을 연상케 합니다. 우선 군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50대 초중반으로 인선하면서 역동성과 탈권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국정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데이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간밤에 술 드시고 오신, 축하주 하고 오신 우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다시 돌아오셨네요. 특보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고요. 전 문재인 선대위 전 대변인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자, 김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우리 특보님도 연합뉴스TV? 네. 거기서 나오시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우리 방송에서만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다른 데 나가면 펄펄 날아. 두 분 다 보면. 생각이 같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덜 이제 논쟁적으로 가는 거고요. 맞아. 상대가 예를 들어서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또 국민들한테 직접 우리의 얘기를 시급히 전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쟁적으로 가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근데 그렇게 지금 지금은 셋이 똑같잖아요. 입장이.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저분이 옳은 얘기를 해도 또는 뭐 조금 틀린 얘기를 해도 맞아요. 논쟁할 일은 없는 그런 거예요. 재미는 네. 분당을 해야 되나? 아, 제가 반문할까요? 반문. 질문을 반문으로 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문재인 오용 방송을 선언했거든요. 오용 방송 하겠다. 욕 먹어도 어쩔 수 없다. 당분간 뭘. 하죠. 뭐 네. 당분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 좀 비판 기능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비판 기능을 너무 일찍 들이대면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 종편 같은 데서 문비어천가 부르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초반에 그 허니문 기간도 필요하고 초장부터 찬물 끼얹기는 싫겠지만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게 해주면 좋은데 잠깐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판하지 못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그냥 무작위로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 같은 게 좀 있다고 보고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어느 커피점 전문점에 일하시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후보가 커피를 사가는데요. 원두커피를 사가는데 커피 전문가들만 아는 커피 배합 비율이 있답니다. 그 비율이 이렇게 커피 한 다섯 가지를 섞어서 갈아가지고 혼합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은 맛이 난다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드물대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위 0.1%의 사람들만 아는 비율을 맨날 사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와이샤스 바람에 청와대의 대통령하고 수석들이 커피 이렇게 하나씩 들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저거 보면서 아 정말 커피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들고 있는 커피가 따뜻한 커피는 조국 문재인 두 사람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아이스커피였어요. 정말 커피 매니아들은 차갑게 안 먹거든요.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커피 정말 매니아일 가능성? 저는 커피 매니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한 번도 아이스 커피를 안 먹고. 그래요? 왜요? 차갑거든요. 저도요. 그냥 따뜻한 커피를 먹는데 저는 커피 전문점 가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외에는 시킬 줄을 몰라요. 저는 에스프레소 외에는 시킬 줄을 몰라요. 그 외를 모르죠. 에스프레소도 구별을 잘 못해요. 정말로 아직. 근데 커피를 이제 제가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왜 쓴 걸 먹냐 해서 그게 커피 맛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잡곡밥도 잘 안 먹거든요. 밥맛을 해친다고. 오리지널 좋아하시구나. 예, 예. 그러니까 흰밥만 좋아하고 죽도 잘 안 먹어요. 죽 써서 걔 안 주려고요. 신조예요, 신조. 근데 유머하시는 게 되게 이상하시네. 유머가 나서 인상을 쓰니까. 유머가 아니에요. 다큐예요, 이건 진짜로. 사실이에요. 근데 정권 교체 이후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방송 분위기가. 오늘 그럼 우리 잡담으로 그냥 끝내죠. 나는 이런 게 훨씬 좋은데, 장치 이야기보다. 어쨌건 그 커피 들고 다니는 사진을 보고는 저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꼭 뭐 미국식이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게 왜 미국식입니까? 한국식이지. 아니 언론들이 오바마가 했던 거. 아 말도 안 돼.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언론상에 나오고 지금 뭐 페이스북으로 정상적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얼마큼 박근혜가 정치를 이상하게 했는지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좀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뭐 언론사에 상당히 이제 오래된 베테랑 저를 만나고 왔는데 정치부로 오래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부인데 워낙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시대에 이제 경기가 걸려가지고 기대 수준이 낮아져 있어서 하루 며칠 동안 뭘 조금만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박수도 치고 심지어 뭐 종편도 용비어 청가를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문 대통령께서 선보인 며칠간의 모습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노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깨면서 했던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 콘텐츠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박 대통령이 박근혜가 기대 수준을 확 낮춰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정권을 인수하고 정부를 인수하고 초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가 정말 무지 많았어요. 최초의 가방 든 대통령. 직접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세일 잔다고 하면서요. 아. 뭐 최초의 방문국, 뭐 최초의 뭐 무방 며칠로 뭐 어딜 다녀오다. 그 이제 해외 자원 개발할 때도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논평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의 대통령이 아니냐. 이명박이란 사람이 대통령 된 게 최초다. 그러기 때문에 최초라는 말을 진짜 갖다 붙였어요. 저는 지금 언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권위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경호 강화문 대통령, 시장 보는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의 함의를 알죠. 그런데 언론에서 좀 과하게 예, 문비어천가를 부리는 것이 허니문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부를 진짜 잘 되길 희망했는데 안 그러더라라는 거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혹시 아니길 바라는데 지금 알리바이 네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두렵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이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지금 최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절에 했던 소위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담겼던 많은 것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의 보도가 아. 나가는 거거든요. 검증도 안 하고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네, 저는 아. 일례로 집무실까지 무슨 뭐 생방송이 된 게 최초이지 않겠습니까? 막 박근혜 때도 초기에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사들이 오면. 그 뭐 생중계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디까지 생중계냐라는 것도 있지만 아 이 공간은 처음으로 국민에게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5번에 오보죠 오보. 그게 어떻게 처음 공간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언론이 조금 더 정말 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많은 것이 최초인 것으로 보도하는 거라면은 진정성 있게 하는 거라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여과 없이 자기들이 확인도 안 하고 마치 이것이 최초이고 막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라면은 좀 사양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방송도 특보 단장하고 특보가 같이 방송하는 게 최초입니다.
특보단장하고 특보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것도 최초입니다. 그렇죠. 문재인으로 정권교체 된 것도 처음이고요. 네. 참 재밌네. 이거 많이 웃는 것도 처음인데요. 그러네요. 방송 중에 너무 진짜 많이... 선거가 당선이 확실해 보여도 한순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정권교체 하려는 분들의 의지 뭐 또는 뭐 심리 상태일 테니까. 그런데 이게 네. 진짜로요. 선거할 때 보면 이게 참 저는 실제로 후보 그러니까 시절에 대통령이 그러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론조사 이기는 걸로 나와도요. 불안하죠. 마지막 확정될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네.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거든. 2012년 아. 막판에 국정원 댓글로 뒤집힌. 그래서 이게 아니 저도 그랬는데 저도 대부분 여론조사의 추세라는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제가 속으로는 아하. 불안하더라니까. 그 SBS 가짜뉴스 보도도 있었고. 그럼요. 바꾼 변수가 있긴 했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정말 이제 새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이게 최소한 5년 이상이 보장돼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이제 꼬집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분 잠좀 주무셨어요? 선거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아직 회복 안 됐죠. 한 사흘째 알아요. 자면서. 아, 네, 이러시나 보다. 아이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고생해서가 아니고 나이 먹어서 그래요. 아, 참.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드셨거든요. 정상적인 방송 주제로 좀 돌아가 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이야기해요. 원래 20대쯤 되면은 뭐 한 일주일 동안 잠 거의 못 자도 하룻밤 딱 자고 나면 좋아져요. 이게 이제 인정하셔야 돼. 근데 지금은 안 그러대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저는 하루 자면 복원이 돼요. 한 살 차이도 커요. 친문의 최강 동안이시잖아요. 당연하죠. 아, 제가 2000년도 새천년 민주당 창당 때 그러니까 17년 전이니까 제가 37대예요. 재선 때. 그때 제가 새천년 민주당 창당 작업하고 공천 작업을 혼자 거의 했어요. 실무를. 근데 6개월을 거의 그러니까 선거 때처럼 거의 6개월 동안 잠을 안 자고 했어요. 그 일을 끝내고 선거에 딱 들어갔는데 제 지역구에 선거에 들어갔는데 지역에 나가서 딱 악수를 하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이틀을 그냥 자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 정말로 온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17년이 지나서 17년? 네. 아직 50대 초반으로 해봤는데 네. 한 달을 그냥 완전히 풀로 이렇게 거의 네. 평균 3시간 정도 잔 건데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상해요. 며칠간 이상해요. 연세가 드신 거라니까요. 아, 근데 신기한 게요. 그 문 대통령을 보면은 그 선거전을 치르고 나서도 그 다음 날 바로 산에 올라가셨대요. 부인과.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초반 초반 일정 대통령의 초반 일정은 조금 무리하지 않게 잡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대회 일정도 좀 줄이고 한두 주 정도는 큰 세팅할 때까지는만 조금 이렇게. 이게 어쨌든 경선 때부터 달려온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그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클린턴 이분들의 당선 때와 퇴임 때의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할아버지들이 돼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인수위가 있으면 한 2박 3일, 3박 4일 이제 휴가를 좀 갔다 오죠.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도 다녀오셨거든요. 아, 그러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휴식기가 없는데 사실은 필요하죠. 좀 조금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예전에 우리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휴가 중에 구상 그런 거잖아요. 저는 빨리 네. 기본 세팅에 대해서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사실은 약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 같으면 거의 매일 뭐 인사 발표도 하고 있고 보통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표정에서 보면은 뭐 그 인천공항도 가시고 이런 거 보면은 표정을 좀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구내식당 가셔서 밥 드시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초반의 분위기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한 그게 눈에 보여요. 우선 그걸 즐기는 것 같고 잡아놔야죠. 네. 잡아놓고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이제 막 시비하는 그런 정도는 벗어나야 된다고. 미국도 뭐 그러면 전혀 시비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푹 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뭐 지금 뭐 그 얘기할 때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장기 레이스를 보고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휴가 가고 그러면 또 지금 휴가 갈 때는 할 분들 꽤 많아서 그런 거는 예, 좀 예.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예. 뭐 1박 2일이 됐던 2박 3일이 됐던 좀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요. 지도자의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평상심과 이렇게 편안한 뇌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의 연장이죠. 아니 또 좋아하는 왜 고양이와 그러니까 개가 있는 데리고 양산에 가셔도 사실은 네. 휴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통령한테는. 네. 심지어 뭐 홍준표 같은 사람은 또 뭐 전국 구상을 위해 미국으로 휴가 간다는데 비교하는 거가 좀 틀렸어요 얘가. 네. 심지어라고 표현했어요. 아 예, 앞에 부터.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문비어 창가를 부를 문재인 어용방송 새가 날아든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6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자기야 보험 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둔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boomcheck.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일단 청와대가 바뀌었어요. 어제 홍보수석, 홍보수석도 이름이 바뀐 거죠. 국민소통수석. 네. 한참 우리가 그 입이 잘 안 익게 생겼어요. 국민소통수석이요? 그냥 소통수석이라고 하면 되죠. 뭐. 아, 소통수석. 소수네. 국소수석. 국소수. 잘못하면 극소수가 돼버리네. 소통수석. 이분이 이제 어제 바뀐 거를 발표를 하던데 그 골자가 뭐예요? 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와대 전문가 우리 김현 의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현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 수석이 하나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실을 부활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소통 수석, 그러니까 홍보 수석이 주로 이제 언론하고 무슨 청와대와의 가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국정홍보처가 없잖아요. 정부 조직기가 그 중에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제 지난 정부가 불통 정부로 국정농단 세력으로 이제 된 건데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문화 자체가 바뀐 거고 형식도 많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 소통 수석으로 해서 그 밑으로 이제 홍보기획 대변인 외신 이렇게 지금 편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이 단일 체제로 하면서 안보 1차장, 안보 2차장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자리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후보 경선 기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석 신설하고 그다음에 안보실을 분리됐던 거를 통합시키면서 밀도 있게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안보실을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이제 복원시켜내고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당면 과제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됐고 그다음에 국가위기관리센터죠. NSC 저희 때 만들었던 그렇죠. 건데 그것이 재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그 파트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회혁신수석이요. 사회혁신수석도 아직 내정자가 발표는 안 됐지만 그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잘 하고 이게 이제 저희 때는 있었던 그 시민사회수석이었는데 그 사회혁신수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시민사회 쪽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반영해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진정성 넘치는 개편이라고 좀 느꼈던 게 홍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네. 이미지가 가깝잖아요. 네. 그거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소통수석은. 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비서실은 운영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디테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딱 개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정부 조직 개편과 달리 청와대는 직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장관급 직제가 원래는 3실인데 그동안에는 비서실, 경호실, 정책실, 안보실.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 경호실, 안보실. 박근혜 때는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의 그 숫자 장관급의 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비서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경호실이 있고 비서실 이거 이제 저 정책실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을 빨리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디테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개편했다는 점에 이제 경험이 녹아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경험이 녹아나는 것은. 비교적 비서실을 가볍게 만든 거죠. 이거 과거처럼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장관들을 전화 통화로 막 내리 누르는 이런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아예 힘을 어느 정도는 뺀 일종의 전 아이디어 산실로 만들었다고 아하. 봐요. 그래서 이것이 통상은 이제 비서실이 대통령의 어젠다나 개혁 의지를 이제 반영하고 내각은 이제 경험이 있고 부처 장악력이 있는 분들로 하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청와대가 항상 권부기 때문에 힘이 실려서 거기에 아예 힘까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최대한 그것을 빼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나머지 수석들도 아이디어와 기획 중심이지 거기서 직접 집행에 관여하는 방식으로는 안각에 일부러 만든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 녹아나고 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비서관 같은 것을 많은 분들이 야 저거야말로 전통적으로 어떤 측근 실세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을 딱 그 일에 딱 직무의 적합성만 갖고 딱 사람을 정했단 말이에요. 공무원 출신으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번 인사에서의 최고의 묘수 중에 하나라고 전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대통령이 국정운영 경험 중에 인사 관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운영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수가 잘 놓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이재만 자리 총무비서관 김백만이죠. 이명박 때. 구속됐죠. 그분. 그러니까 집사들이 주로 맡는 자리. 총무수석들이 거의 구속됐었어요. 근데 그리고, 아직 안 됐어요. 네. 저기는. 그렇죠. 그 이재만은 안 됐죠. 곧 되실 분이죠. 안보수석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보수석의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가는 거고 지금 그러면 김관진 씨가 아직도 국가안보실장인 건가요? 그렇죠. 출근하시나요? 출근은 안 하겠죠. 만났을까요? 제가 어저께 이제 보도지원비서관실에 근무한 아직 뭐 임명은 안 됐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후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갈 때는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바뀔 있냐면,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그래서 그럴 거다 다 없앴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너무 많이 무너져서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증언이네요. 이거. 네, 네. 그럴 그렇죠. 줄 예상을 했지만.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네. 제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언론적인 이야기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승민 심상정 입각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라서 더 회자가 되는 것도 같고 지금 현재 야당 쪽에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러이러한 분들도 입각이 가능할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알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는 장관 네. 문제는 글쎄요. 그것은 죄송한이 아니죠. 그렇죠. 고유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 되게 간대하셔요. 정답이에요. 원래. 아직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아젠다 중에 하나였기 그러면은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가 곧 그것을 입증하려면은 후보가 경선 기간에 대선 기간에 사람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세요. 저는 누구든 간에 이런 그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은 모른다, 그 위치에 있지 않다, 알 수 없다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추측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렇군요. 국민들 앞에서.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잘못하신 거예요. 예, 제안 온 적 없다.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고 와도 안 받을 거다 얘기하는 거고 일단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등등을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 장관 할 거야 하는 정당 일단 없고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정중하게 당대 당 차원에서 합당 이런 거 연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입각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쟤는 이런 문제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 고유한 인사 권한이라면 남이 인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심을 남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거는 고유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여권 인사들이라면 고위 인사들이라면 굉장히 말씀을 자제하는 것이 옳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대통령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건의하면 되는 거예요. 비공개 건의를. 이런 게 여당을 하는 사람과 야당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쨌든 책임성을 갖고 야당은 그래서 국회의원은 야당이 편한 거예요. 막 질르면 되니까. 그렇지만 여당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감 있는 경로를 통해서 질서 있게 전달돼서 대통령 또는 당을 통해서 반영되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치가 됩니다. 혼선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절제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실제로 그럼 가령 이렇게 타 당의 유력 인사 거의 무슨 대통령 후보급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게 절도 있게 그 체계를 갖춰서 제한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잘못하면 굉장한 결례가 됩니다. 당사자에겐 결례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못하게 되는 장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진짜 정당 정치를 존중한다면 그 당에게 누구를 추천해 주십시오. 또는 그냥 특정인을 지정하지 말고 어떤 자리를 사람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 당을 흔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발이 심해요. 그럼요. 당연한 네네. 거죠. 그거는 잘못하면 공작적으로 미친다고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 문제는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논리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정도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의당 정도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이것이 연정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누구에 대한 입각제의인지 입각을 하려면 연정은 아니지만 어떠어떤 자리를 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추천받아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고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보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정치는 역지사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접근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약간 평론가 마인드가 아니었을까. 아니 여당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여당 정치인하고 방송하는 게 처음이네요. 최초네요. 아, 새날이 만들어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요. 네.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당 정치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집권당으로 빨리 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 집권당이 힘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당이. 이제 정부가 성공하려면은 청와대와 이제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정권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당이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금방 선거가 있고 당에서 인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당이 국민과 연결하는 혈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집권당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핵심은 힘주는 정당으로서의 혁신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혁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정권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빨리 마인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바꾸지 않으면 네. 예를 들어 SNS 사고 같은 게 또 나고요.
계속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뭐 아픈 이야기겠지만 그러면은 그 우리 송길 의원의 그 설화는 답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잘못하신 거 맞죠? 사실 그런 문제도 훨씬 신중해야죠. 예. 이제는 덜컥 쓰죠 뭐. 말하다 보니까 인터뷰 하다 보니까 막당한 거지. 그러니까 여당은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정권을 잡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와대 인사수석 몇 장관 몇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인재풀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여당으로서의 위치로 바뀌려고 그러면 기존에 한 10년간 야당이 머물러 있던 그 정신적 시스템적인 것이 상당히 바뀌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정신부터 바꿔야 돼. 자, 근데 저번에 지난 방송에 며칠 방송 전에 우리가 특별 방송할 때 황교안과 한 달쯤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냥 사표 냈어요.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검토를 사전에 저희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때 황교안을 스테이 시키는 방법, 황교안 총리가 그만뒀을 때 유일호 부총리를 통해서 행사하는 방법, 또는 인수위법에 근거해서 총리 내정자가 제청하는 방법 등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물러나도 국무회의에 정원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관 과거의 전례를 보면 새 장관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됐을 때 새 국무회의를 여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꼭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법이 있다면 또 국무회의 기존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법제처 같은 데의 판단을 구했겠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없어도 필요시 장관 제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서서 그런 것이 서는데 굳이 구시대의 상징을 세워둘 필요는 없잖아요. 보찬할 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알아차렸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이미 사표를 내겠다고 이야기했고 다만 혹시 이 새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나를 써먹을 대목이 있으면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써먹을 필요 없는 거죠. 네. 고생하셨어요 하면 이제 알아서 나가는 거고. 박승춘 보훈처장을 사표 수리를 했는데 이건 농담인데요. 5월 18일 날 5.18 앞두고 당연한 조치죠. 아니요. 이물유한 행진곡을 같이 부르고 그 이후에 사의를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저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현 우리 장난기획 그냥.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김현 의원님을 요거는 유머를 할 때 얼굴이에요. 아니, 전 진짜로 이분이 같이 함께 이물유한 행진곡을 본인이 뭐 그거를 못 부르게 한 이유가 본인의 의지였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지였겠죠. 국가가 원하면 나도 부른다. 네. 이렇게 만들길 하는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분. 네. 농담인 거 압니다. 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한테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온 메시지가 저는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나왔어요. 국정농단과 세월호 은폐에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당황스러울 것 같고 자기들이 수사했던 것들이 재수사해야 되는 분위기가 당황스러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외압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수사를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에 의해서 다시 거들게 되는 물론 대통령의 바람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제대로 하려고 정권 교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네. 원하고 있는 70% 이상이 원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는 특조위가 기간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 연장을 못함으로 인해서 미진한 단계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 국정농단도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특검을 만들었는데 그거 역시도 두 달 더 연장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자는 것을 방해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임무이죠, 임무. 그러면은 국민의 명령인 거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의 시작이 정윤의 그 게이트 때 그 당시 그거를 덮어버림으로써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는데 김수남도 이미 사퇴를 해버렸고 그러면 어떤 주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사임을 했잖아요.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새 총장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특별수사본부를 할 수 있는 있죠. 거죠. 고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이고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고, 그리고 그 국민이 헌법을 개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그 예를 들어 아까 국정농단이라든가 세월호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그러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하는 거죠. 쇼엔 침대 떠보셨나요? 필바운드 깔창은요? 쿠션 재벌 쇼엔 이지에서 이번에는 소파를 출시했습니다. 쇼엔 소파는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거품을 쫙 뺐습니다. 쇼엔 침대를 써보신 분들은 그 품질을 아십니다. 최고급 가죽과 자재들을 사용한 소파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두꺼운 국내산 가죽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실리콘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쇼엔 소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쿠션 제품 전문 메이커 쇼엔이지를 검색하세요.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새가 날아든다. 초창기부터 해독주스로 화제가 됐던 명인 힐링푸드 대표 김범진입니다. 저희 명인 힐링푸드는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으며 자연 그대로 식품을 만들어 인간의 소망인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최고의 히트 상품인 청아야채, 하루야채를 비롯하여 당뇨에 도움이 주는 당 스마트 100 등의 상품이 지금도 새날 애청자님들 덕분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함께 해주시는 소비자님들을 배신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성껏 잘 만들겠습니다.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해주세요. 명인 힐링푸드 홈페이지에서 2+1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실시 중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관련해서도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2기. 네. 근데 이제 특조위는 기간 연장하면 되죠. 이미 그리고 이제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어서 가령 저런 것은 가능하겠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지난번에 세월호 할 때 사실상 실무 지원을 안 해가지고 완전 허당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뒷받침하면 훨씬 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무처 구성하는 것 때문에 두 달에서 세 달을 허비했고 그 기간을 그렇죠. 포함시켜가지고 특조위 끝내버렸죠. 기간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조위 특조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별도의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천 번이 넘게 그 해경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시켰잖아요. 그 부분부터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 그 이제 검찰에게 이제 우병우 건만 관련해서 지금 특검 얘기까지 나왔고 벌도 지금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병우 세월호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이 빨리 실현이 되면은 정권 교체 됐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요. 제가 이제 그 국정원 직원 감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2심 재판 받고 있는데 그것도 최동욱 검찰총장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팀 검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와중에 최동욱 찍어내고 윤석열 팀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건이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호도됐잖아요. 저는 국정농단 사례가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국정원에 의한 정치 공작 했던 것이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네요. 저희들이 최소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각종 의혹 사건들을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이런 것들만 따로 모으는 무슨 특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민주화법,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이게 이제 다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승계돼가지고 더 이제 풍부화된 거고 이제 삼비기 민주정부에서는 그 일례기 때 했던 것을 다 이제 물론 검토를 하셨을 게고 당장에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산비리 4대강 그 문제도 철저히 조사를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4대강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고 뭐 등등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많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건물처럼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뭐 현재까지는 인사를 발표하는 기간이지만 최소한 다음 주부터는 각종 그 적폐청산 요구들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것을 적절하게 이른바 흔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또 일부 뭐 국민들도 상당히 건전한 판단의 기초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 정부의 어떤 동력으로 가는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으로서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잘 배치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직후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당시 이제 소위 4대 개혁 입법을 결국은 통과 못 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 그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다양하게 터져 나올 요구 중에 핵심 과제를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어떻게 배치해 나가면서 1점 돌파를 하고 이렇게 승리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이제 곧 뽑힐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전략과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정과 잘 협조해서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한꺼번에 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있죠. 10년의 적폐 때문에 사회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명한 사회적인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간에 그래서 저는 당이 그 당의 위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당이 싶어요. 굉장히 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전체 마스터 플랜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럴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당도 한몸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당도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몸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여당으로의 태세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할게요. 뭐 일반인 입장에서. 정치인들 중에는 보면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대중적인 인기를 먼저 생각하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소위 자기 정치라고 네. 하죠. 예. 대중적 인기가 당의 방향이나 정권의 방향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가면서 자기 정치만 하면서 이렇게 그 설화 일으키시는 분도 꽤 있어가지고 그런 욕심들을 좀 버려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결국은 당과 후보가 혼연일체돼서 치렀고 그다음에 당이 중심이 돼서 거의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호흡을 맞춰서 선거가 치러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약간 부정하는 듯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 있는 걸 있는 거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당이 존중되고 청와대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 4개월 있으면서 행정관이란 직책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청와대는. 그렇죠. 네, 진짜 겸손하게 국정을 이끄는데 그 최고의 이제 권력 기관인 우리가 뭐 권부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정당도 정당,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집권 정당으로서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정말 그런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후에도 다음도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인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잡음이 마치 큰 것처럼 이제 또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말 한마디 할 때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잘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강합니다. 아직은 저는 백수니까 평론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홍준표 씨가 이제 오늘 한 말이 좀 문재인 정부 판 짜는 거 보니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위해서 지금 별 흠결이 없는 정권을 흠결이 있는 걸로 벌써 몰아붙이고 자유한국당의 당권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풍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불과 한 2주일만 지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목 잡기 형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고요. 요소라는 거를 또 악용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환호 샴페인 터뜨리는 건 불과 한 5일 이상을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지금 개혁들 중에 가장 시선이 가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조국 교수의 임명 자체가 뭐 쇼킹하다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조국 교수의 워딩과 그리고 검찰의 반응과 또 김수남의 사태와 이렇게 해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이 흐름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뢰를 한 거잖아요. 이제 공약했던 내용 중에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 그대로 설명하고 잘한 것은 또 잘한 거대로 그대로 가겠다고 하셨던 그 취지를 살린다면 이제 적폐청산의 첫 번째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원개혁, 청와대를 이제 그 광화문 대통령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아니냐 이제 한 거고 검찰의 그 권한이 남용되거나 과도화되어 있는 것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이제 검찰의 기능을 좀 과도한 것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원론을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검찰이 그동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위 그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할 때는 거의 그렇죠. 생중계 하듯이 다 피의 사실을 공표했고 사실이 아닌 것도 공표했잖아요. 언론으로부터 언론에다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은 실제로 그 대통령의 의지와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그 오찬에서도 민정수석에게 당부하셨던 말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것대로 공약집에 있는 대로 저는 대리라고 믿습니다. 담당님 어떠십니까? 뭐 변호사로서도 한마디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법조인이자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자 민주화운동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고 또 민정수석을 했고 검찰개혁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문제로 해서 노 대통령의 서거라는 이런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정치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검찰개혁을 중요한 어떤 의제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 출범한 새 정부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반드시 저는 추진해 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정한 대중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조국 교수를 좀 이례적으로 서울대 교수를 그렇게 현직 교수를 청와대 수석에 임명한 것도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해야 한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다. 그건 뭐 신중론 내지는 뭐 무리하지 않게 해야 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상당히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이 소리는 컸는데 안 되었던 경험도 있죠. 조국 교수가 당의 현장 정치에 당에 와서 혁신위원회를 참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은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점 현장 정치와 관련된 경험을 쌓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단히 신중하고 대단히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SNS 정치를 통해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이 가장 먼저 지금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국 교수가 될 거라고 이제 수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NS들이 이제 최근에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조국 수석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활동해온 방식, 그다음에 본인이 힘을 받아온 방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활동 방식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제 치밀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잘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아까 제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의 산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실제로 집행해가는 과정은 청와대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점검을 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야인으로 지내고 이명박 그 기간을 거쳤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박근혜 정권까지 선거까지 나와서 떨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개편의 모습도 그렇고 인사의 모습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도 그렇고 단순하게 뭐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내가 가면 우선순위로 뭐뭐뭐뭐를 해야지 그래서 그 순위를 놓고 조금씩 조율해가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보이고 그런 걸 이름해서 이제 뭐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그것이 내 관련된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적폐청산은 그 적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어떤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도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개개의 인사들에 있어갖고 이 사람은 마음에 드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방식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굉장히 혁신적인 건 맞고요. 그게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면 그게 정상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짧게 하나만 할게요. 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특사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북핵 문제 해결하는 문제라고 봐야겠죠. 일단 크게 보면은 발표하지 않았죠 아직.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라인에서 이거를 언론에게 흘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 확인된 거는 중국 대사 내정이 노영민 의원으로 됐으니까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인준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공식 채널로 지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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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어차피 주중 대사를 하게 되더라도 초기에 첫 특사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격으로 따지자면 노영민 의원이 주중 대사로 간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대사로 임명한다라는 중국에 대한 성의 표시이자 상당한 중량급 인사의 배치이기도 하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권영세 전 의원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사 자체는 해당 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주재국의 저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를 더구나 정부 초반에 대표하는 그런 비중으로 꼭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특사는 또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4강 외교는 꼭 사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빨리 이제 정부가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이 이제 외교 안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정권이 바뀌어도 할 일, 할 말 굉장히 많군요. 힘드시겠어요, 두 분도.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먼저 휴가를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안 쉬십니까? 쉬어야죠.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이렇게 편하게 쉬세요. 아, 그럴까요? 이제 우리 방송을 하시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도 안 쉬고 있는데 지금 정신들이 쉬신다는 거는 지금 쉴 때입니까? 이래야죠. 낚이지 마십시오. 낚이지 마세요. 쉴 때입니까 지금? 정권 교체 이제 어떻게 잡은 정부인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방송. 주말 하루 몇 시간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는 최대한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이번 주말에 좀 쉽시다. 월요일 날 중앙위원회가 소집돼 있기 때문에 주말에 못 쉴 거예요. 뭐 아무래도 특보단장님 바쁘시겠죠. 뭐 저는 좀 쉬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웬만한 분들 다 오시는 거잖아요. 지역위원장들 자리에 있는 분들 예, 다 오는 거죠. 정권 교체 후에 첫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래도 저는 이렇습니다. 피곤해도 정권 교체가 된 후에 느끼는 이 그 희망 하나로 지금 저희들 방송하고 있고요. 두 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만에 청와대 비서실을 재편하고 실장을 비롯한 주요 핵심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의 부처 간섭을 줄이고 국정과제 실행에는 속도를 낸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합니다. 임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조각 구상에도 본격 착수했지만 낙점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여수야대 지형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통합형 내각이 필수 동력이 되는 만큼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겁니다. 특히 경제, 교육 등 부총리 인선은 대탕평 기조에 맞춰 지역 안배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장관 임명을 제청할 총리가 없다는 점도 조각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로 꼽힙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새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제청권은 쓰실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꽃배달 잠이원 꽃집. 010-3608-7576. 꽃을 든 남자.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